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가요, 대장동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하고요, 백현동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백현동도요, 대장동하고 구조는 더 비슷합니다. 근데 그 디테일을 들여다보면요, 훨씬 더 심하게 헤쳐먹은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납니다. 대장동과 비슷하게 크게 배임 부분이 있고 또 부정한 돈이 오고 간 그 뇌물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요, 요 뇌물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 이재명과 막역한 관계에 있었던 또 성남시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 허가방이라고 불려지는 김인섭 씨가 2021년 초에 백현동 관련 자금 30억 원을 현금화했는데, 이게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지, 요거 어찌 보면 이제 뇌물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된 개요는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게 백현동에 부지가 있다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게 돼 있고요, 아시아 디벨로퍼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그 부지를 사들었습니다. 거기 대표가 정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2014년에 그게 자연 녹지로 용도가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용도 변경 신청을 성남시청에 했는데 두 번이나 반려됐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초에 성남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 성남의 허가방 김인섭은요, 2006년 이재명이 성남시장 나갔다가 떨어졌을 때 그때 선거 캠프의 선대 본부장을 한 사람이고요, 이재명이 2007년 대선에서 당시 대통합 민주신당의 정동영 대선 후보의 부대변인으로 정계 입문을 하는데, 정동영과 이재명을 엮어준 사람이 바로 이 김인섭 씨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디벨로퍼에서요, 김인섭 씨를 2015년 초에 영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일사천리로 쭉쭉 잘 풀립니다. 용도 변경도요,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4단계, 한 큐에 4단계 수직 상승을 했고요. 원래 거기가 임대주택 100% 짓게 돼 있는데 임대주택 10%만 줘도 된다, 90%는 일반 분양해도 된다, 이런 또 특혜를 줬고요.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그 백현동 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반드시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이 용도 변경도 해주고 했는데, 그런데 중간에 그냥 무슨 이유인지 성남 도계공이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은요, 그래도 성남 도계공이 1822억 원의 확정 수익이라도 챙겼는데, 백현동은 아예 성남 도계공이 빠져버리면서요, 이 개발 이익 3142억 원이 오롯이 민간 업자에게 다 넘어간 사건입니다. 민간 업자에게 다 넘어간 사건.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이재명을 비롯해서 당시 성남시 배임 혐의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2021년에 김인섭이 30억 원, 백현동 자기 지분 중에서 30억 원을 현금화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돈이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이 백현동은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이 김인섭이 어떤 건설업자를 만나서요, 이 분당에 있는 오리사업,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오리사업 그 프로젝트도 함께 해보자 하면서 건설업자 A씨에게 접근을 하고요, 그 A씨는요, 김인섭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성남시를 꽉 잡고 있는 성남에서 제일 센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 LH 오리역사 사업도 역시 성남시에서 용도 변경을 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김인섭하고 손잡아 보자 하고 손을 잡게 되고요. 그 건설업자 A씨가 김인섭 씨가 대표 이사로 있던 한국 하우징 기술의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이제 동업자가 됩니다. 동업자가 되는데, 그런데 2021년 초에 김인섭 씨가 그 건설업자 A씨에게 지금 당장 급히 쓸 자금이 필요하니까 일단 30억 원을 융통해 달라 9개월 뒤에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건설업자 A씨가요, 아 그래도 이거 같이 할 사람인데 믿을만 하겠구나. 그리고요, 김인섭 씨가 담보를 맡겼어요. 이 담보가 원래 어떤 거냐 하면요, 김인섭 씨가요 백현동 그거 민간에게 몰빵을 해줘갖고 3,142억 원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백현동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받도록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씨하고 서로 합의서를 쓴 게 있는데, 그 정바울 씨가 그걸 제대로 이행을 안 했고요. 서로 이제 법정 다툼이 있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씨가 김인섭 씨에게 70억 원을 지급하고 그걸로 끝내는 것으로. 그래서 김인섭 씨는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씨로부터 70억을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당 그 오리 LH 역사 LH 사업 같이 하기로 한 동업자 A씨에게 담보로 김인섭 씨에게 받기로 돼 있는 70억 원을 담보로 잡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김인섭 씨가 그 돈을 제대로 갚질 못했습니다. 그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니까 돈을 30억 원을 꺼준 A씨가 불안해져가지고 결국 담보로 잡은 그 70억 원 중에 30억 원을 나에게 달라 하고 그 정바울 씨에게 제기를 하고, 그게 이제 소송을 통해서 작년 초에 그 A씨는 정바울 씨로 30억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김인섭 씨는 이 오리역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건설업자 A씨로부터 30억 원을 꿔 갔는데 갚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담보로 갖고 있던 것 중에 일부를 그쪽으로 넘겨주게 됐는데 그 30억 원은 도대체 어디다 쓴 것인가? 김인섭 씨가 꾼 30억 원은 어디다 쓴 것인가? 용처가 어딘가?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이 현미경을 들이대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요때가 딱 언제냐 하면요, 김용 정진상이 유동규와 김만배에게 2021년 초 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도 이제 그해 중반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김용이요, 김만배와 유동규에게 호남 쪽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20몇억 원을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리고 결국 이제 김용이 서너 차례에 걸쳐서 8억 5천만 원 정도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요. 정진상도 그 즈음에서 2억 몇천만 원의 이제 뇌물을 받게 되는데, 이 김인섭 씨도 마침 그 때에 분당 오리역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건설업자 A씨로부터 30억 원을 꿔온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어디다 썼는지 갚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재명의 대선 자금, 대선 경선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해가지고요. 중앙지검이 지금 백현동 관련 배임 부분은요, 거의 다 이제 드러났고요. 이 뇌물 부분, 뇌물 또는 불법 정치 자금 부분, 요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성남시청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백현동 사업 시행사, 그 아시아 디벨로퍼 사무실 40여 곳 전방이 압수수색을 했고요. 지금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김인섭을 이제 소환 조사할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건데, 요 30억 원이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3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김인섭이 개인적으로 꺼가서 어디다 다 탕진을 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김인섭은요, 얼마 전에 KBS와의 뭐 단독 인터뷰도 해왔고요. 2006년에 자신이 이재명이 성남시장 후보로 나갔을 때 선대본부장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는 멀어져서 평상시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이다 그랬고요. 이재명도 작년 대선 본선 때 말이죠. 이 백현동 의혹이 제기되니까 김인섭 씨하고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 했는데요. 이 김인섭 씨는요, 그게 다 거짓말인 게 이 성남에서 나로도 횟집, 김인섭 씨의 고향이 전남 고흥군 나로도 그 섬입니다. 그 나로도 우주선 발사했던 그 나로도입니다. 그래서 성남에서요, 나로도 횟집을 운영을 했고요. 이재명이 뭐 저 자기 측근들과 함께 그 나로도 횟집을 자주 찾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종의 사랑방 역할을 했었고요. 또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 승진하고 싶거나 뭐 자기가 뭐 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재명에게 직접 줄을 대기가 뭐하니까 그 나로도 횟집 가갖고 김인섭 씨 거 뭐 음식 많이 팔아주고 뭐 하면서 거기서 김인섭 씨를 통해서 뭐 인사청탁도 하고 했다.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선거가 끝난 다음에 관계가 끊겨서 교류가 없었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성남 백현동 관련해서도요, 이제 수사가 고 피크, 이 뇌물 또는 불법 정치 자금이 오고 간 혐의. 왜냐하면요, 그런 식으로 몰빵을 해줬는데, 그래서 그 아시아 디벨로퍼라고 하는 민간 시행사가 3,142억 원을 먹었는데, 그러면 이재명 일당이 거기서 그럼 회수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회수를 했겠죠. 누구를 통해서 회수를 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김인섭입니다. 바로 김인섭. 예. 그러니까요, 이 대장동보다도 이 구조 자체가 더 심플합니다. 대장동은 뭐 김만배부터 시작했고 화천대유 일당, 물론 이제 대장동이 이 사이즈가 더 크니까 등장인물도 더 많고 그렇습니다만, 대장동의 경우는 그렇고요. 또 유동규도 나오고 뭐 성남 도계공도 끼고 뭐 그런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아시아 디벨로퍼의 자신의 과거 정치 멘토라고 불리었던 김인섭이 거기에 취업이 되면서 용도 변경이 일사천리, 임대주택 비율 10분의 1 토막으로 축소, 그 다음에 성남 도계공이 여기서 빠지는 거, 이 세 가지의 특혜를 일사천리로 줬고요. 그리고 3,142억 원이 났는데 그 시행사 지분의 절반을 김인섭이 갖기로 한 건데, 그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우라고 법정 분쟁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70억 정도만 챙기기로 돼 있었는데 그 중에 30억을 현금화를 했는데 그거를 갚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30억 원은 어디로 들어갔겠는가? 2021년 딱 그때 30억 원을 빌렸는데, 그렇다면 그게 이재명의 대선 준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요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새롭게 규명을 해야 될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